아, 곰돌이를 움직일 수 있게 할수 있나 봐요. 다시 멈추게는 못해요? 해놨어요? 아, 1에서 3을 넘어에도. 뭐야, 저 인형 뭐야? 저, 에? 인형이 아니야? 야. 야. 자, 이번에 해물게임은 이치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데모 버전의 아울 오브 사이트라는 공포 퍼즐 플랫포머 게임입니다. 일단 메인 화면만 봐서도 딱그 필이 있잖아요. 개재밌어 보인다. 그래서 가지고 와봤고요. 자, 한번 해봅시다. 스타트. 어린애가 눈을 붕대를 감았네요? 앞을 못 보나 봐요. 뭐지? 좌 클릭을 해서 곰인형을 여기에다 위치한다. 오. 내가 내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곰인형의 시점으로 볼 수가 있네요. 점프력이 굉장히 좋아요. 손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제자리 점프로 올라왔네. 이 상태에서 다시 가까이 와가지고 좌클릭으로 곰인형을 집어서 곰인형의 시야를 빌릴 수 있어요. 이게 뭐지? 키를 눌러서 그 곰인형의 시점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R키를 눌렀을 때이 친구가 곰인형의 시야로 돌아오네요? 되게 특이하다, 게임. 자, 곰인형을 짚고? 곰인형을 들고 있는 상태에선 점프가 안 돼요? 아니, 신선하다 못해. 신기한데? 방금 콜록거리는 소리가 들렸죠? 이 키를 눌러서 끌고 다닐 수 있어요. 밀거나 끌고 당기기. 이렇게. 그다음에 인형을 다시 짚고. 저 건너편에도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. 일단은 저기로 갈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가봅시다. 길 따라서. 여기 저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겠죠? 오. 전형적인 도살자의 작업실. 뭐지? 아까 눈앞에 도살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디로 갔나 봐요. 다행이에요. 이렇게 해서 상자를 이렇게 두고 여기에서 점프해가지고 점프 아니 점프 하고 여기서 또 점프. 오케이. 여기 열쇠 보이죠? 열쇠? 조그맣게 있지만 열쇠. F키를 눌러서 닫고 내려오는 동작은 아쉽게도 데모여서 지금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자, 여기에 왜 곰인형을 뒀을까요? 의미가 없어요? 열쇠를 제가 이미 먼저 찾아서 먹었기 때문에. 퓨즈박스가 잠겨있대요. 방금 먹은 열쇠가 아마 퓨즈박스 열쇠지 않을까 싶은데. 이 곰인형을 어디에 놓냐에 따라서
시야가 이제 고정되다 보니까 요래저래 움직이면서 오 이렇게 아이템을 사용. 열쇠를 열었죠? 기분이가 좋죠? 어쩌라는 거죠? 아 여기에다가 이제 퓨즈가 지금 하나가 부족해 보이는데 퓨즈를 꽂아야 되나봐요. 퓨즈를 찾아봅시다. 어디 있을까요 우리들의 소중한 퓨즈가. 아 근데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저 게임 너무 정직하게 하지 않아요? 아니 막 다른 사람들 보면 뭐 완전 재밌게 플레이하던데 드립도 막 찰지고. 내가 요즘에 좀 뇌가 굳은 느낌이 들어. 나도 뭔가 드립을 찰지게 치고 싶은데 떠오르는 게 없어. 아니 여기에다가 근데 테디베어를 왜 둘 수 있는. 아 여기 왜 상자가 있죠? 어? 여기 우리 시작 지점이잖아 그지? 화분이 되게 깨지기 쉽게 생겼다는 얘기를 하네요? 왜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? 왜? 왜? 화분을 밀어? 왜? 이 아이는 커서 마이클 잭슨을 뛰어넘는 굉장한 댄서가 될 겁니다. 밀어보죠. 아, 자 됐다, 자 됐다, 자 됐다. 소리 들린다. 소리 듣고 Who's there 이런 거 같은데, 그지? 내려오는 거 아니야? 안 오나? 오나? 오나 안 오나? 거기 누구냐고 분명히 얘기는 했지만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우리들의 착한 악당. 마음에 들어요. 슉. 우클릭으로 아이템을 집고. 퓨즈. 약간 마시멜로우 굽다 만 것 같이 생겼네. 맛있겠다. 초초초. 여기다가 두고? 전부 다요? 아니 근데 너 왜 손 안 써?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슴 정도 되는 크기의 사물 앞에 손 안 쓰고 제자리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? 야 거의 초인이에요 지금. 악당이랑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얘가? 아 엘리베이터가 이제 작동하는구나. 오케이. 이놈의 엘리베이터 하나 작동하려고 이 짓을 했단 말인가. 저기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죠. 오케이. 버튼을 눌러야 되나? 그냥 타면 타지나? 오.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최첨단 엘리베이터. 갈고리에다가 곰돌이를 걸 수 있네요? 좀 잔인한데 둘 수 있는 곳이 없으므로? 아니 그냥 바닥에다 두면 되는 거 아닌가? 나의 영원한 동반자 곰돌이를 이렇게 하찮게 해. 이 키를 눌러서 후크라인을 작동시키래요. 아 곰돌이를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나봐요. 다시 멈추게는 못해요? 큰일났어요? 아 이래서 사물 너머에도 뭐야 저 인형 뭐야? 저.. 에? 인형이 아니야? 저 뭐야? 방금 뭘.. 못 볼 걸 본 것 같은데? 뭐지? 야 잠깐만. 야 우리 저기로 올라가 보자. 올라가봤자 내가 못 보잖아. 올라가서 저거 못 보잖아. 아씨 포기하자.
자, 여기에도 화분이 있네요. 화분. 점프. 그러니까 주인공이랑 저 상자 안에 있는 인형이랑 저랑 굉장히 닮았어요. 내가 이... 어? 온다 온다 온다. 아, 이렇게 소리내서 저 친구가 문을 열게 하는 거구나. 퍼즐은 되게 심플하네. 오, 집 분위기. 약간 그 뭐지? 한때 엄청 흥했던 헬로우 네이버? 그런 느낌의 그래픽이네요. 집 구조가. 그죠? 아, 근데 나도 헬로우 네이버 엄청 기대했었는데 그 플레이 방식 자체가 엄청 개억까잖아요. 여러분들도 아시죠? 여기 지금 잠금장치 있어서 못 가는데 열쇠를 구해서 다시 와야 되나봐요? 아, 나 헬로우 네이버 그런 게임인지 몰라가지고 안 했잖아, 결국엔. 응? 여기다 왜 둘 수 있는 거지? 상호작용 가능한 게 없는데? 어? 아 열쇠가 있네요? 이 열쇠를 어떻게 먹죠? 상자, 상자. 아, 여기까지 상자를 끌고 와야 되는 것 같은데. 자, 무슨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아? 여기까지 상자를 갖고 와야 되는 건가? If only there was something to jump on. 1번. 여기에 점프를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좋을 텐데. 오케이. 상자를 여기로 끌고 와서 이제 저기로 건너가는 건가? 저 건너편에 있네. 부엌에서 뭐 만들고 있나 봐요. 나 들킨 거 같은데? 어! 잡혔어? 잡혔나 봐요. 되게 살포시 게임 오버 되네. 아, 나 뒤돌아봤으면 심장마비로 죽었을 뻔? 아,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혀? 완전 개빨리 뛰어오나 봐. He doesn't seem to notice when I left up the teddy. 테디를 이렇게 놔두면은 나를 인지하지 못한대. 이거 맞아? 근데 난 시야가 안 보이잖아. 아, 그러니까 저 친구가 돌아봤을 때 빠르게 곰돌이를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면? 맞아? 가면라이더! 무서워! 곰돌이 어디다 둬! 무서워! 됐다. 이제 이 상자를 끌고 가... 아... 이해했어, 이해했어. 이걸 작동시키고 얘가 왼쪽으로 갈 거 아니야. 그러면 난 개빠르게 이거를 기다려봐. 야, 데모라고 너무 대충 만든 거 아니에요? 이 친구 허공에다 대고 지금 뭘 하고 있잖아요. 아저씨 뭐해요? 기다리고 있다가 거의 이 정도면은 내가 뒤쪽에 있는 거 아는데 빨리 지나가다. 어? 아, 이제 내가 가니까 움직이네, 곰돌이가? 좋다, 좋다. 다 왔다, 다 왔다. 상자를 이렇게 밀고 이걸 짚고
여기로 너머로 점프하라고? 그게 맞아? 아닌 것 같은데? 이거 끌고 왼쪽까지 가자 일단. 이렇게 하고 달리기가 없어. 얘가 상당히 여유로워요. 아 애초에 눈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나? 아 이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국민형을 놓을 수 있게 해놨구나. 어휴 큰 그림 미쳤다. 여기다가? 아 이게 조작감이 좀 어렵네. 시점은 고정돼 있는데 방향키가. 자 키를 짚고 무슨 키일까요 이게? 무슨 키겠냐? 내가 이제 좀 생각을 해 플레이마. 누가 봐도 여기겠지. 미안해. 근데 열쇠가 두 개 필요해. 여기다가 놓고 상자를 에? 뭐야 이거? 상호작용이 되는데? 나 잡힌 것 같은데. 아 걸렸. 어디서부터야? 열쇠가 안 꽂아져 있어. 티비를 키면 여기로 어그로 가. 아니! 아 나 상자 끌으려고 했지! 어 속상하네! 어 오잖아! 어 오잖아! 점프다! 어! 사용 어우 이거 게임 발열 미쳤다 지금. 지금 그래픽카드 타들어가고 있거든요? 에어컨 빠방하게 틀어야지. 이제 최적화가 덜 된 것들이 꼭 그러더라고. 자 상자를 잡고 이렇게 놓고 열쇠가 이쪽에 있나? 어? 갈고리가 사라졌어. 여기에다가 두고 TV를 아, 오케이 오케이. 여기가 시야가 굉장히 넓네. 얘들 이렇게 놓고 TV를 켜서 어그로를 끈 다음에 점프 해서 이리로 넘어가는 거죠. 아이템을 집는 거죠. 열쇠 똑같은 거 또 얻었죠.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TV를 끄고 돌아오면 Oh yes, baby. I'm jealous. 자, 가자. 이거를 깜짝이야! 뭐지? 어! 어! 고민형은 왜 들고 뛰세요? 근데 개뜬금 보러? 할아버지? 친절한데? 일단 이씨 어.
거의 곰돌이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들고 같이 뛰어주셨거든요? 와 이걸 안 건너오네? 아이 이 정도면 이 악물고 보내준 거죠? 착해 착해. 오 아웃 오브 사이트 데모 버전의 게임이었습니다. 굉장히 짧고 간단한 게임이었는데 아이디어가 진짜 참신하네요. 그죠? 이거 잘만 만들면 진짜 갓겜 되겠는데? 게임의 분위기도 좋고 약간 이걸 만든 거는 게임을 이대로 더 만들어 나간다기보다 이런 기획을 보여준 것 같아요. 엥? 숨겨져 있는 모든 아이들을 찾았나요? 라고 물어보는데? 아, 아 얘가 진짜 사람이 아닌가 봐. 인형이 맞는 것 같은데요? 아까 그 상자에 있던 숨겨진 아이 있잖아. 어, 숨겨진 인형. 그리고 다른 곳에도 많이 숨겨져 있나봐요. 총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자 굉장히 재밌게 즐겨본 아웃 오브 사이트라는 게임이었고요. 진짜 참신했네요. 이거 잘 돼가지고 정식 출시하면 재밌겠다.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녹화 종료.